지난 1989년 태국에서 설립된 국제참여불교연대 INEB는 아시아, 유럽, 북미, 호주 등 25개국 단체와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사회적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INEB 스님과 활동가들이 정토회에서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국내 언론인 활동가들과 만나 한국 불교를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세계적 불교 NGO 연합체인 국제참여불교연대 INEB. 이곳 회원 스님과 활동가들이 서울 정토회를 찾았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 미디어 BBS 불교 방송을 비롯한 교계 언론인, 불교 활동가들과의 만남. 이 시대 한국 불교와 정토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배워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 사회적 약자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기사화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를 들면 스님 한 분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일매일 지금 16일째 9시서부터 5시까지 혼자 하는 캠페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불교 활동가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둘 알아갑니다. 참석자들은 다른 공동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I can see the different perspective out of my community because like what I have done in my community is like a little bit different. But this is my new experience, and I'm really happy, and especially for this meeting to see many organizations come up together and explore new things and to come up with new ideas. And also, I learn a lot from that moment.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INEB는 봉암사와 문경수련원, 운문사, 불국사 등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토회와 10년간 교류하며 한국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오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비구니 제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로 듣는 것보다는 와서 이렇게 비구니 템플도 보고 비구니 스님도 활동하는 것도 보고 이런 농사 짓는 것도 보고 재활용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냐. 정토회와 INEB는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나가는 한편 전 세계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